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올봄은 꽃샘추위란 단어를 지우는 지우개인가 봅니다. 사나움이 지어져 있는 봄바람 탓에 긴장감이 떨어진 봄을 지내게 됩니다. 올봄은 제 생각보다 먼저 도착해서 이미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평온으로 추위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봄이란 계절까지 지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 찬 바람이 그리워집니다. 오늘은 겨울 사풍 속에 잘 그려놓은 어머니의 온기 한 편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작품 낭송 청해 보겠습니다. 길, 박수근의 그림. 허만하. 잎진 겨울나무 가지 끝을 부는 회초리 바람소리 아득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무와 함께 있다. 울부짖는 고난의 길 위에 있다. 흰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한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다른 아이 손을 잡고 여덟 발자 걸음을 걷고 있는 아득하고 먼 길. 길 끝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언제나 머리 위에 광주리를 이고 또는 짙은 빨래거리를 담은 대야를 이고 바람소리 휘몰아치는 길 위에 있다. 일과 인내가 삶 자체였던 어머니. 짐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 손이 모자라는 어머니는 허리 흔들림으로 균형을 잡으며 걸었다. 아득하고 끝이 없는 어머니의 길. 저무는 길 너머로 사라져가는 어머니. 길의 끝에서 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 하학길 담벼락에 붙어서서 따뜻한 햇살을 쪼이던 내 눈시울 위에 환하게 떠오르던 어머니. 어머니. 나의 눈시울은 어머니를 담은 바다가 됩니다. 어머니의 바다는 나의 바다를 안고도 흘러 넘칩니다. 어머니, 들립니다. 어디까지 왔나? 임정리 아직 멀었나? 어디까지 왔나? 골목 끝에 부는 바람소리. 나는 한 마리 매미처럼 어머니 등에 붙어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이젤처럼 둘러매고 양구를 떠났습니다. 나는 결의 향내가 되고 싶습니다. 가야토기의 살갗같이 우울한 듯 안으로 밟고 비바람에 시달린 바위의 살결같이 거칠고도 푸근한 어머니의 손등을 그리고 말 것입니다. 어머니가 끓이시던 시래기국 맛을 그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잡아 끌던 어머니의 손이 탯줄인 것을 나는 압니다. 잎진 가지 끝에 바람이 부는 겨울. 그립습니다. 예술이란 말에는 창조 행위를 존중하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예술로서 창조라 함은 사람들의 보편적 상상에서 벗어나 작품을 완성하였느냐는 최소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로서의 창조는 시인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낯선 감정과
감각과 사유와 의미 등을 독자들로부터 이미 경험한 느낌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율배반적 조건이 따릅니다.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충족시켜야만 비로소 예술적 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를 쓰다 보면 창조보다도 더 어려운 창조가 재창조임을 절감하곤 합니다. 이는 이미 인정받은 창조적 예술에서 그보다 더 설득력 높은 새로운 창조를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허마나의 작품 길 박수근의 그림에서 보듯 시인은 박수근의 그림을 시로 재창조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시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미 명화로 자리매김한 시각예술을 문학적 예술로 재창조하려면 그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저 그림을 읽어주고 해설하는 그 정도로 동의하게 되는 문장이었다면 재창조는 실패와 동의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허마나 시인은 박수근의 그림을 훌륭하게 재창조해냈습니다. 저는 그 성공 조척을 시어 바람의 쓰임새에 두고 있습니다. 박수근의 작품 길은 우리 어머니의 거칠고 핍진한 삶을 서글픈 따뜻함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수근은 그 모성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기법으로 거친 덧질 기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반복적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숙명적인 어머니의 삶을 훌륭하게 그려낸 시각적 표현을 어떻게 문학적 형상으로 재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지극한 모성을 더없이 지극한 모성으로 재창조하며 말입니다. 시인은 입진 겨울나무 가지 끝을 부는 회초리 바람 소리의 아득하고로 첫 행을 시작하여 입진 가지 끝에 바람이 부는 겨울 그립습니다 라고 마지막 행을 매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관물로 시어 바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친 삶의 시각적 이미지를 문장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어 바람을 재창조 코드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납득되어야만 시인의 재창조는 예술일 것이며 이미 획득한 박수근의 예술적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어머니 삶이 얼마만한 숙명인지 몇몇 시어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림에 없는 여덟 발자 걸음을 호명해 지난해에 지쳐 자유롭지 못한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서 언제나 머리 위에 광주리를 이고 있어서 허리 흔들림으로 균형을 잡으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리나 고갯짓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균형이 아니어서 허리로 중심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느슨 속에 긴장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모두 그림에 없던 재창조입니다. 시인은 그림에 없는 어린 자식의 칭얼거림을 어머니의 율격으로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와왔나? 임정리 아직 멀었나? 어디까지 와왔나? 시인은 왔나로 쓰지 않고 굳이 왔나로 표현하여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음의 속도와 처량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엎혀본 적 있다면 자식의 칭얼거림에 그 리듬에 맞춘 어머니의 발걸음 속도를 알 것입니다. 왔나를 왔나로 표현함으로 어린 자식과 어머니가 주고받는 정감이나 말의 속도까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율격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림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을 재창조해냅니다. 삶이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들, 길 끝에서 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로 보여주고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이젤처럼 둘러매게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길을 이젤로 바치고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가야 토기의 살갗같이 우울한 듯 안으로 밝고 거칠고도 포근한 어머니의 손등이며 결의의 시래기 맛입니다. 새롭게 표현한 장면 모두 시적 거침과 문학적 바람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과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 시인은 말합니다. 나를 잡아 끌던 어머니의 손이 탯줄이라고 말하며 박수근이 아닌 화가 박수근이 태어나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이로써 시인은 박수근의 그림에서 시각예술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문으로 그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명품을 명품으로 해설했다면 실패한 예술입니다. 그러나 명품을 명품보다도 더 위대하게 바라보게 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작품은 창조보다 훌륭한 재창조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읽은 작품 길, 박수근의 그림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는 길에 서점이 보이면 일부러 들어가곤 합니다. 시집 코너와 문해지 코너를 먼저 찾습니다. 언제나 한구석, 무릎 아래 바닥에서 그들을 겨우 만납니다. 반면 좀 팔린다는 책들은 입구 쪽 허리 높이 베스트 코너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잘 팔린다는 한 시인의 시집이 10종 넘게 진열되어 있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시집을 고르고 읽고 혹은 선물하시는지요? 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유명 배우가 들고 있었다고, 유명인이 한 문장 인용했다고 그 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베스트 코너 진열 시집보다 문학적 수월성이 뛰어난 시집이 부지기수입니다. 유명한 시집보다 좋은 시집을 찾아 읽으면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감정과 감각과 의미와 사유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내 의지로 책 한 권 고르지 못하는 수동형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책 한 권 고르는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나이니까요. 차주일과 동행시간이었습니다.